서울시가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미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또 다른 소각장을 설치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원유만 홍보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그 TBS 건물이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 사옥에 들어오다 보면 주변에 네. 현수막이 네. 정말 많이 네. 걸려 있어서 아, 우리 상암동 주민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네. 잘 알고 저희들의 있는데. 저희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네. 홍보본부장님도 지금 요 근처, 사옥 네. 근처에? 예, 예. 저는 바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 길 건너 2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진짜 30m 길 건너입니다. 가까운 예. 곳에서 오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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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매일 아침마다 공원이 가까우니까요. 한 네. 12,000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하다 보면 네. TBS 건물도 보게 되고 네. 또 소각장 굴뚝도 보게 되는데요. 네. TBS 건물을 보면 행복해지고 왜 주민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니까요. 네. 그리고 소각장 굴뚝을 보면 또 우울해지는 한 네. 사람입니다. 소각장 기존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TBS 그다음에 여기 2단지 바로 큰 길도 건너편 쪽에 보면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기존의 마포구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톤 규모를 하나 더 짓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예. 자, 원래 9월 6일 날 발표한다고 했다가 8월 31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발표 듣고서 심정이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황당. 예, 저희들은 애초에 서울시의 기대대로 네. 서울시의 발표대로 기존 4개 지역은 완전히 제외되고 논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황당 그 자체였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윤재삼 추진단장의 이야기 중에 네. 싱가포르는 3,000톤 이상의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그 우리 지역의 그 카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 파트에 보면 저희들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네. 자료를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 중에 한 분의 그 글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3,000톤 이상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네요. 네. 알아보니 자기가 찾아보니 3,000톤 이상을 소각하는 싱가포르의 소각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싱가포르 서쪽 끝에 위치해 있고 바닷가 근처에 있고 이곳에는 네. 주로 주변의 창고, 콘크리트 제조 업체, 뭐 과학 공장들 이런 조선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일반 그러니까 거주지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민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그냥 말하는 대로 말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하는 이런 멘트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네 개 지역은 아닐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네. 했던 게 서울시가 현재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네 개 광역 자원 회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서울시에서 얘기했었다는 거죠. 아, 그게 그렇습니다. 기존 네 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를 운영해서 사실상은 제외시키겠다고 아, 사실상 네. 그런 그것이 그런 서울시의 했었군요. 방침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2019년 5월 달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소각장 후보지를 공모를 했는데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작년 3월부터 서울 전역을 조사했다고는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었다고 전혀 없었습니다. 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예, 지적하셨죠. 저희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고 절차상의 네. 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거쳐서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한 가지 예만 들자면 네. 일부 주민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회환경연구소 소장이라는 거의 전문가급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주민대표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예 잠시만요. 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체 10명인데 시의원 2명, 주민대표 2명. 이 주민대표 2명도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네. 주민대표라고 들어와 있는 분도
그냥 일반 주민이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죠. 저희들이 거죠? 저희들이 예. 밝혀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지역에 있는 전혀 그 주민 대표성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도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인근 소각장 인근 지역의 주민으로 대표로 선정해 함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마포 주민은 1인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 시의원이 입지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거 아니냐. 네. 이거 마포로 네. 딱 발표되자마자 강동구하고 하남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막았다. 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건 진짜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의 분노를 한층 더 사게 된 계기가 된 보도였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마포구를 다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조건 등 다섯 가지 분야 28개 항목에서 마포구 상암동이 94.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입지 선정 과정이 대단히 투명하지 못했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공정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4개 지역은 감점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빠졌어야 당연한 것이고 네. 형평성의 문제는 300m 이내에 거주민이 없다는 얘기를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주민만 없을 뿐이지 많이 없을 뿐이지 네. 인근의 하늘공원, 노을공원, 월드컵 공원에는 억새축제를 비롯해서 연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서울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제가 말미에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소남이라는 분이 미국도 거주지 인근 1.5km 이내에는 소각장 설치 안 한답니다. 300m 내외 상암 초등학교, 하늘공원, 월드컵 공원에 아이들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발상인가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네. 자, 입지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발표한 내용 보면 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다른 의문이나 의혹이 있다고요? 새롭게 밝혀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그 공개 질의를 몇 가지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네. 서울시 윤재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님과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지금 네. 질문을 해 주시면 네. 그 질문을 저희들이 한번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첫째 300m 이내에 거주민이 없다고 그분은 말씀을 하셔서 그 조건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그 이분의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에서 10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거주민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장 시설을 들이박는 이 행정이 과연 이분들의 머리 그 생각 속에 건전한 시민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공원 이용객은 사람이 아니냐 시민이 아니냐 예, 그렇죠. 이런 질문이네요. 예, 예. 첫 번째 질문. 공원이나 녹지대를 이분들의 생각은 마치 사막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네. 공원은 사막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 사람이 숨쉬고 예. 예. 생활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이지 절대 사막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대표성 문제 있습니다. 네. 현재 몇 명의 주민 대표가 저희 거주 지역, 저희 그 마포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입지 선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현재 폐촉법상에는 인근 주민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포 주민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일명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라는 거의 전문가급의 사람이지 이분은 주민대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가 예.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본 결정에 대해서 당연한 무효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말씀하시죠. 예. 폐촉법이 지난 20년 12월 10일에 폐촉법이라는 게 폐기물 관리? 처리에 관한 등례법입니다. 예. 등례법이요. 예. 폐기물 처리에 관한 등례법.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지난 20년 12월 10일에 개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입지 선정 이후는 위원회는 그 이후인 12월 15일에 출범했습니다. 네. 당연히 신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이 맞겠죠, 앵커님. 네. 네. 그런데 구법에 따라서 신법에 따라서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법에 따라서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네. 무효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6차, 7차, 10차 회의에서 이것은 의결 정족수 문제입니다. 입지 선정 위원회가 아니고요. 예. 의결 정족수가 최소한 8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 3차 회의에서는 7명 이하의 참석으로 이것도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예. 2차에 걸친 조사 용역 자료에 1000톤 규모의 필요성,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먼저 1000톤을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 용역에서 필요한 입지를 찾기 위한 어떤 합리성을 강제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냐. 네. 용역회사예요. 네. 용역회사는 서울시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답을 저희들은 듣고자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답정너, 답을 네,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라 하는 네. 답정너 용역 아니었냐. 네. 이런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300m 이내 거주민이 없으니까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공원은 사막이 아니다. 공원에 수만 명 오는데 그건 어떡하려고 하느냐. 네. 두 번째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가 마포 주민도 안 들어가 있고 대표성 없다. 네.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네 번째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중에 의결정족수를 네. 충족하지 못한 게 있다. 다섯 번째는 용역 결과가 답정너 용역 아니었냐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 주셨어요. 자, 그 서울시에서는요. 최근에 문화비치기지에다가 대관람차 서울아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천억 원 정도의 천억 원 상당의 복지, 사회복지 문화시설 설치해주고 100억 원의 주민 복지 기금, 주민 기금,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기금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겠다. 그리고 시설도 기피 시설이 아니라 기대 시설이 될 만큼 굉장히 깨끗하고 멋지게 잘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예. 웃음만 나오는 제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17년 동안 네. 현재 앵커님과 제가 있는 곳에서 약 500m 남쪽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난 네, 17년 동안 하루에 750톤을 활활 태우던 시설입니다. 네. 지난 17년 동안 저희들에게는 예. 단 한 푼의 주민 지원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네. 지원을 한다고요? 말도 되지 않고 저희들은 그 어떤 지원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고 완전한 이 계획의 완전한 백지화만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한 가지만 제가 네.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네, 덧붙여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에 그 준법 투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준법 투쟁이 쓰레기 검사를 철저히 하는 거죠. 철저히 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뭐.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는 좀 느슨하게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해보니까 네. 90% 이상의 쓰레기 차에서 네. 부적절한 반입량이 검출이 됐습니다. 뭐 음식 쓰레기 뭐 이런 등등 그렇죠. 이런 거죠. 예, 태워야 예. 태워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다른 세 군데의 주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예, 이것은 결코 뭐 억하심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저희들이 해보니까 느낀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대로 한번 당신 그 세 개의 시설도 우리처럼 제대로 한번 시설을 해보면 90% 이상 또는 80% 이상의 네. 그 쓰레기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었고 그러면 태우는 양도 반드시 줄어들 거고 공해 물질도 발생이 줄어들 거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이 쓰레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근본적인 정책을 바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서울 시민들한테 야 마포구 이거 그러면 쓰레기는 태우긴 태워야 될 텐데 소각 그럼 마포구에 앉으면 또 어디 딴 데로 그냥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서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서울 시민과 그리고 정책 이반자 전체를 상대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런처럼 꼬이고 꼬여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본으로 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이라는 것은 문제를 선정을 할 때 네. 일단 순환 원칙, 공평성의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네 개 시설을 제외한 다른 가장 합리적인 장소, 그 좋은 장소를 찾아서 일단 순번을 정하자는 겁니다. 네. 일단 순번을 정하고 나면 네. 아 이번에는 무슨 구, 아 그러면 다음엔 우리 구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네. 예측 가능한 상황이 네. 되고 네. 그리고 그 행정 지자체장도 구청장도 주민에 대해서 설득하고 네.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네. 서울시 정책 담당자도 이런 매번 하나씩 새로 세울 때마다 겪는 이런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마지막으로요? 예, 예. 지금 서울시 쪽도 똑같은 네. 시간을 들어야 돼서 예, 그런데 예, 마지막으로 예, 30초로 좀 줄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마포 전 지역에서는 이번에 완전한 백지화를 위해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서 정청래 네. 의원 그리고 국회 여야 뭐 할 것 없이 마포당이라는 당을 창당할 정도의 심정으로 네. 온 마음으로 투쟁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레 9월 24일 토요일에도 저희들은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이 뜰이 관청을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원유만 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의 신규 자원해소시설 쓰레기 소각장 건설될 예정이라는 발표 이후 상암동 일대 지역 주민들 반발 심합니다. 앞서서 주민대책위원회 원유만 홍보본부장님과 인터뷰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서울시가 마포구에 자원해수시설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재삼 서울시 자원해수시설 추진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재삼입니다. 네네. 우선 이렇게 주민들 인터뷰 끝나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서울시 의견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주민대책위원회 분들의 주민대책위원회 측에 질문과 인터뷰는 들어보셨나요? 아, 예, 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예. 예, 거기 다섯 가지 질문, 뭐, 300m 이내 거주민이 없다. 그 대표, 주민 대표 중에 마포 지역이 아무도 없다. 뭐, 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뭐 잘못되었다. 신법에 의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예, 예, 그 부분하고 뭐 이게 그 의결 정족수를 충족치 못한 게 있었다. 네네. 하는 부분하고 예. 뭐 용역 결과가 답정 아니냐를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달 5일에 네. 그 주민 설명회를 지금 상암동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좀 더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직답하기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을 테고. 네, 5일 날 주민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군요. 아, 보통 예. 이런 주민 설명회가 사실은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던데 어떻게 네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순조롭게 진행은 될까요? 아, 뭐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던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쭙겠습니다. 왜 마포구입니까? 아, 뭐 저희 마포가 왜 선정됐냐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네. 이제 현재 그 입지 선정 관련돼서 마포구 주민, 상암동 주민분들이 말씀과 의견을 저희들이 그 충분히 듣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2019년도부터 그 자원해수시설 건립을 위해서 두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다고. 자축이 예. 없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지난 8월에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네. 저희들이 사전에 그 준비된
항목이나 분야별로 마포 상암동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간이 하늘 노을 공원이랑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네. 그 주민 생활과 약간 좀 본연 분리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 그 부지가 현재는 이제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수용 후보지에서 개인 토지를 예. 수용하는 그런 시간적인 시간과 돈이 뭐 비용이 없어지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 후보 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점수를 예.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그 운영되고 있는 네 개 광역 자원 회수 시설 양천, 노원, 강남, 마포 같은 경우 대책위원회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여기는 입지 선정 대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역은 마이너스 점수를 줄 거라서 사실상 제외되는 거다라고 본인들은 서울시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예. 예. 저희들이 이제 2000년 12월부터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네. 기존 자원 해수 시설이 있는 지역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지금 약간 오해나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지난해 10월에 이제 시민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이 어떤 게 있냐면 네. 기피 시설의 지역 분배 공정성을 따져서 그렇죠.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네. 그러면 소각시설 말고 광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 시설, 소각시설, 하수 처리 시설은 기존에 이제 기피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네. 감점하는 걸로 이제 평가 기준에 위원회에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이제 어드밴티지죠. 이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상암동이 94.9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아니고 예. 음식물 처리 시설이 하수 처리 시설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런 소위 뭐 기피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 서울 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구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구청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네. 이제 지금 뭐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가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 소각 시설도 마찬가지처럼 네. 개별 자치구 단위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광역적 처리 광역 단위로 있습니다 네. 여러 개 구가 함께 공동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포구 상암동은 마이너스 점수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답변 주셨다라는 걸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신규 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계십니다. 신규 자원해수시설 부지 발표 이후 하남시장이 하남시와 강동구의 상생협력으로 이뤄낸 쾌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 강동구 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동구를 뺀 거 아니냐 또는 마포구 입지 선정이 이런 하남과 강동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다급하게 공정한 평가 없이 좀 다급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과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이 후보지 결정이 그, 한 20개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제 후보지에 대한 뭐 분석, 검토, 이런 거를 해서 진행되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또 뭐, 그 입지선정위원이 10분도 모두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도 있지만, 네.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런 편견 없이 회의에 네. 참석하고 후보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인 정량적인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어떤 한 위원의 뭐 주관적인 개입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8월 17일 날 나온 보도자료,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신규 자원해수시설을 서울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기대시설이 아니라 기피시설이 아니라 기대시설로 만들겠다. 그리고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자원해수시설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 도입하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정도 혜택을 주어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여쭤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딱 잘라서 그런 그 바라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안 해왔는데 앞으로 한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민대책위원회 쪽에서는. 네. 이런 소위 인센티브가 마포구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인센티브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좀 뭐 이게 그 일단 사전에 뭐 소통이 없었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 부분 이게 예.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지역을 대상 후보지를 그 미리 그 정해놓고. 소통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한 네.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새로 짓게 되면 주민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교통 악취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오염 방지 설비나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10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많이 좀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네. 그 구청하고 뭐 주민들, 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민들과 마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 이 입지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일단 설득의 과정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마포구 주민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요. 예. 사실 서울시 나름의 좀 절박한 사정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아시다시피 네.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천톤 규모의 그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을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2026년도부터는 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신규로 그 자원해수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뭐 절박함이 있어서 저희들은 네. 그 마포 주민분들께 뭐 양해를 좀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네.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전체 서울 시민, 서울시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까지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삼 서울시 자원해수시설 추진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